Всем привет, дорогие! Я получила поддельную косметику от Round Lab. Конечно, это не очень хорошо. Оригинал это производено в Round Lab. Поэтому, чтобы вы не путались, чтобы вы не покупали поддельную косметику, я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хала в Round Lab офис. Так, пойдемте вместе. 네, 이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달라서 그렇지. 대장장 이게 막 모양이 좀 틀려. 그리고 내용물도 좀 다르더라고. 네. 얘는 또 달라. 먼저 봤던 거는 약간 핑크빛이 들어갔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바로 알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로션 같고. 냄새도 우리 거랑 많이 틀려요 좀. 짝퉁 화장품을 본 소감. 안타깝죠. 소비자들이 짝퉁 화장품을 사면 안 되니까 오늘 저희가 진짜 맞아요. 정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정품하고 비교하는 비교하는 거를 한번 오늘 네. 열심히 잡으러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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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 압수수다지. 네네. 맞지는 선스크린이. 문양도 똑같이 해주시고 이것도 다르고 여기 해시태그 부분도 좀 다르고 저희 브랜드 슬로건은 따로 안 쓰셨네요. 맞으세요. 이 아이의 피부 색깔도 많이 애가 조금 탔네요. 그러면 제형도 차이가 있는지. 네. 얘랑 아 이거를 짰을 때부터 딱 느낌이 다른 달라요? 완전 다르네요. 이렇게만 보셨을 때도 가품은 굉장히 꾸덕하고 되직한 느낌인데 얘는 물처럼 좀 수분감이 있어 보이죠? 겉으로 봤을 때도 네. 발라봤을 때도 아 피부에 거의 흡수가 안 되는데요? 네, 맙시니브 비티바이자 몇 번 롤링 안 바로 흡수가 되는데 여러 번 롤링을 해도 이게 위에 허옇게 떠있고 남아있는 게 확실히 다른 느낌. 이거 혹시 짝퉁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처음 봤어요. 저에서는 너무 다르고 이거는 정말 가품이다. 모르시는 분들은 제품명만 보고 아 이게 진짜일 수도 있구나 맞아요.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. 이걸 사신 분이 많더라고요 은근히. 앱CM 누르고 이 마테리알 поэтому надо осторожно. Вот эта подделка, вот это оригинал. Привет. Он тоже работает в Round Lab и сейчас он будет сравнивать поддельную косметику Round Lab Sunscreen и оригинал. 저희 가품과 진품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딱 포장부터 아 저희랑 너무 다르죠. 일단 포장 재질부터 딱 다른 차이가 있고 살짝 탔어요. 많이 탔네요. 선크림이면 타면 안 되는데 아 많이 탔네. 여기에 QR코드 여기는 없죠? 네 없습니다. 디스니에 또? 네 한국인들은 글씨체로 바로 알아요. 글씨가 좀 폰트가 다른데. здесь шрифт отличается, поэтому корейские покупатели сразу узнают через шрифт. 네, 그런데 외국인 분들은 아마 구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두 차이가 볼 수 있죠. 앞뒤가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. 가품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안나 가르치니까 아담 드바. 이제 가품은 두 명이 있죠. 저희는 딱 한 명만 있어요. 일단 먼저 가품 먼저 사용해 볼게요. 네. 아 진짜 발림성이 네. 이거는 안 좋네요. 네. 사실 향도 차이가 있고 살짝 향이 풀 냄새가 나요. 여기서도 좀 네. 좀 안 좋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가 않아요. 네. 맙신이 비디와이자. 아 이런 거는 선크림이 아니라 거의 수분 크림 로션. 크림. 로션 크림? 네, 크림 같은 느낌인데. 크림도 이게 네. 그냥 물감 같은 까크라스까. 네. 지금 제가 빨리 닦아야 될 것 같아요. 피부는 소중하니까. 네 피부는 소중하니까 아 지금 빨리 닦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저희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포할 때부터 엄청 부드럽고 저희가 수분 선크림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 저희 수분 선크림의 큰 장점이거든요. 어, 바로 흡수되는 걸 보여줄 네네. 수 있겠네요. 제가 좀 많이 뿌리긴 했는데 네. 잘 발리는데 어, 다시 보여주세요. 바로 흡수가 됐어, 완전. 네. 근데 또 이게 텍스처까지는 네. 기술력이 안 되는 것 아, 그렇죠. 같아요. 사실은 그렇죠? 네, 포장은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성분적인 면도 있고 이제 재질 그리고 여기 발랐을 때 발림성 어, 등이 그리고 확실하게 제일 중요한 거 SPF. 아 SPF 얘는 네. 있는지 없는지도 네 그렇죠. 저희는 이제 임상 테스트까지 다 하는데 과연 이 기능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이 문제죠. 보다 빠지는 косметика, а мы не знаем здесь тоже как правильно написано или они врали. Но текстура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все равно очень высокая технология, поэтому не может повторять. 선크림은 이제 워낙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가 금방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가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매우 나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다 인증받고 이제 저희 정식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피부를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Так, дорогие, сегодня, наверное, для нее будет немножко грустный день, потому что она сама сделала вот это раундрэп солнцезащитный крем. Вот, я покажу ей потерянную косметику. 직접 이 раундрэп 수분 선크림을 만드신 분이라고 네, 맞습니다. 제가 엄청 네 힘들게 만든 제품입니다. 개발팀 내부에서 품평도 엄청 많이 했고 진짜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발라봤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만드신 제품에 짝퉁이 나왔어요. 짝퉁이요? 네. 오늘 짝퉁이. 되게 가슴 아픈 날일 수도 있는데 어, 제가 그래서 받아 한번 열어보겠어요. 테스트 해보시겠어요? 아, 발라봐도 될까요? 저 너무 짜가지고. 어, 요거는. 일단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바르기는 했는데. 양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네, 양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. 진짜. 네. 어, 토출구 자체도 너무 커가지고 양 조절도 잘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저희는 흡수가 좀 빨리 되는 편인데 요거는 계속 겉두는 것 같아요. 계속 겉돌아요. 맞아요. 흡수가 안 됩니다. 더 빨리 지우셔야 돼요. 빨리 지우세요. 아니, 이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혹시 많이 다른가요? 네, 제형 자체는 너무 다른 것 같고 컬러 자체도 다르고 저희가 진짜 산뜻하게 쏙 흡수되는 제형이 특징인데 이 지금 이 유사품 같은 경우는 너무 겉돌고 흡수도 안 되고 솔직히 바르고 나서 그 마무리감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좀 따라했는데 제형까지는 못 따라한 게 아닐까 싶어요. 네, 그 느낌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마음 아파하신다고요. 더 이상 이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네 사실 비교가 안 되죠. 네 진품이랑은 너무, 네 이게 정품입니다. 네. Надеюсь, что вы в это даст точно поняли, что это подделка. Даже создатель, кто создал солнцезащитный крем, она признала. Поэтому нужно покупать в проверенном магазине. И надо подробно читать, что я говорю вам. Я буду много-много рассказать. Так, представитель Ландре хочет вам что-то рассказать. 저도 이제 이 두 제품을 비교하고 한번 발라도 봤어요. 저희들은 알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저희가 계속 가짜라고 말해도 점점 그 비슷하게 따라올 것이고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. 저희의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모조품들이 나와서 저희의 브랜드의 제품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속상함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제품이 없어져야 생각을 하고요.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진짜 꾸준히 노력하고 이것들을 위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짜에 대한
괜히 사신 분들한테 대한 괜히 죄송함도 있어요. 아, 예. 예. 이거는 모르셨을 수도 있으니까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모 부제 그로스나 예술이 появляются подделка и продаются подделки. Поэтому надо меньше делать подделку. 구독자님들께 이게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